사회가 발전하면서 현대 병의 종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토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가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한 교회가 한의원과 협력해서 아토피 치료에 나섰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발전하는 사회만큼이나 나빠지는 환경. 이로 인해 생기는 현대 질병 중 하나가 아토피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아토피로 인해 치료를 받는 환자가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두레자연마을. 두레자연마을 김진홍 이사장은 아토피의 심각성을 남다르게 인식했습니다. 자연과 음식과 생활 습관과 또 그에 해당되는 약이 합쳐져서 장기간에 걸쳐서 치료가 되더라고요. 아토피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일에 헌신할 필요가 있겠다. 지난 7월 15일, 두레자연마을과 아토피 전문 평강한의원은 MOU를 맺고 아토피 치료를 위해 동역하기로 했습니다. 잣나무에서 내뿜는 아토피에 좋은 피톤치드 성분과 약재 재배를 바탕으로 한 자연 먹거리까지 아토피 치료에 최적화된 두레마을의 환경과 수십 년 아토피 치료 노하우를 가진 평강한의원의 전문성이 만난 겁니다. 두 기관은 9월까지 7만 5천여 명의 마을 대지 안에 아토피 치유센터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 특히 8월 2일부터 3일간은 아토피 가족 캠프를 열어 본격적인 아토피 치료 사역의 시작을 알립니다. 캠프에서는 자연 치유 프로그램과 전문 처방으로 아토피 환자들에게 근원적 치료를 제공합니다. 참가자들은 둘의 자연 마을에 조성된 자연 속에서 아토피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며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평강한의원 이환용 원장의 강의와 맞춤형 처방으로 장기적인 아토피 관리와 근원적 치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적 운동으로서 아토피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힘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김진욱 목사 같이 하는 이것은 하나의 시초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좀 국민적으로 운동해서 정말 아토피 없는 세상, 아이들이 괴로워하지 않고 어린이들이 편안한 세상에 올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당위성이 아니냐. 자연 환경과 전문성의 조화로 아토피의 온전한 회복을 꿈꾸며 시작된 사역.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